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90년대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진짜 낭만이 치사량을 뚫어버리잖아. 펑크가 나도 그냥 출근하고 펑크가 나도 버스를 운행하는가 하면 안전은 찾아볼 수 없었지. 도대체 이때는 왜 낭만이 줄줄 흘렀을까? 알고 보니 이것도 다 시대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일단 우리나라만큼 세대 차이가 큰 나라가 없잖아. 2010년 출생 세대는 서울에서 주의공이 열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1990년 세대는 올림픽도 열고 나라오르는 한국을 느낄 때, 70년대 세대는 베트남 전쟁 파병과 파도 광부의 시절 때, 50년대 세대는 6.25 전쟁을 겪었지. 20년 차이만 보더라도 앞 세대의 삶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 90년대 사회를 이루던 6.25 전쟁 세대와 베트남 전쟁 세대는 국가의 산업화와 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돈을 벌기 위해선 안전 따윈 사치였어. 전쟁통도 수없이 겪었고, 동네를 돌아다녀도 팔다리 잘린 사람이 허다했으니 말이야. 기업에서는 물론 국가에서도 안전교육 같은 걸 실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 하지만 이런 문제는 발전되는 사회 분위기에도 맞지 않아졌거든. 가스에 중독되는 원진 레이온 사태, 단풍 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로 이어졌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 이런 일을 겪고 1995년이 되어서야 안전문화운동을 벌이면서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등을 설립했고 안전의식을 만들어갔지.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가 보기엔 낭만이 흐르고 안전은 개나 준 것 같지만, 그들에겐 이런 일상조차 무척이나 안전했던 그런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이었던 거야.